웰컴 투 창봉 월드. 코로나 때문인지 점심 거리가 한산하다. 그래도 또 배는 든든하게 채워야지. 아, 이곳은? 아, 여긴 못 참지. 아, 오늘은 보쌈 정식을 먹으러 왔는데 이곳이 제가 몇 번 왔던 곳이에요. 근데 너무 행복한 맛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발걸음을. 일단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아, 간이 돼 있네. 거기 후추 좀 주세요. 후추가 빠지면 또 서운하지. 자, 아, 역시 사골이지. 한번 싸 먹어 보겠습니다. 자, 요게 가브리살이에요. 가브리살. 양파는 또 못 참지. 고추까지. 그래. 이 맛이야. 아, 아 진짜 말이 필요 없다. 일반 보쌈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일단 이 집의 가브리살은 비계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일단 일반 보쌈보다. 아, 이렇게 하니까 무슨 유료 광고 같네. 광고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지. 아, 고추 넣으니까 맛있네. 내가 고추를 못 먹는 편이기는 한데 뭔가 한 줌의 꽃 같지 않아요? 너도 이제 슬슬 미쳐가는구나. 아, 요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 여기 곰국도 진짜 맛있어. 곰국도 진짜 맛있어. 아, 요거는 진짜 어렸을 때 제 외갓댁이 돼지국밥집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골국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원래 잡내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 여긴 잡내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런 곰국이랑 먹을 때는 밥을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돼. 부심하게 떠서. 그렇지. 아, 요것도 먹어봐야지. 아, 너무 부드럽다. 저도 보쌈을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수육, 보쌈, 가브리살은 여기서 처음이에요. 가브리살 보쌈은. 요거 먹다가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옛날에 이런 곰국을 먹다가 제가 숟가락을 이렇게 한번 꼽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밥에.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던 기억이. 근데 보쌈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제 보쌈은 진짜 싸 먹어야 돼. 기가 막혀. 무말랭이? 그게 저 그거 맛있지 않았어요?
아, 요건 좀 취향을 타는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 맛있는데 싸 먹을 때는 이런 약간 간이 센 것들을 좀 안 싸 먹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 맛을 조금 못 느끼는 것 같아, 고기 맛을. 근데 싸 먹어도 맛있다. 이렇게 싸서 먹으니까 양념된 보쌈 같아. 양념보쌈. 아, 아니 국 너무 맛있는데? 약간 쉬었네요, 김치가. 너무 과찬일 수도 있어. 근데 김치도 맛있다. 원래는 신김치보다 저 겉절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정도 김치 마시면 괜찮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아니 이 집은 하나하나가 다 맛있어. 원래 이 집 칼국수가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밥을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나이스한 선택이었어. 곰국과 밥에 보쌈 조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고추는 약간 알싸름한 맛은 있는데 땡초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원래 이 정도 양은 딱 그냥 한 끼 식사로 정말 좋은, 적당한,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얼마죠? 8,000원. 근데 서울에서 8,000원에 이 정도 식사할 수 있는 곳이면 가성비를 떠나가지고 맛도 정말 좋거든요. 사장님이 천사예요. 아, 진짜 맛있다. 일단은 와, 한 점 남았네. 자, 마지막에 보쌈 하나는 아껴놨죠. 요거는 좀 신중하게 써야 돼요. 왜냐면 당분간 또 못 느낄 맛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위한. 요거는 입에 넣고. Why? 입을 좀 헹궈주는 거지, 마지막을 위해서. 양념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 요렇게 해서 그리고 끝인 줄 아셨겠죠? 이번에는 상상보쌈. 여기 지금 보쌈이 있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고. 자, 한 점 더 안 주시네요. 정량을 주시네. 아, 전 그런 거 되게 좋아요. FM. 자, 보쌈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은 선택. 아, 근데 진짜 맛있다. 혼자 먹기 아까운 맛이었다.